반갑습니다. 황금언론급 대표 박균입니다. 창녕 노정열 대표님 저 농장에서 마늘 2024년 4월 9일 마늘 중간 평가를 할 건데, 이 마늘이 잘 됐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창녕 지역에 우리 노정열 대표님하고 우리가 그 황금언론급 한 지가 6, 7년 정도 됩니다. 이제는 창녕 지역의 마늘에 제대로 비료를 쓰고 들판에 가보면 마늘이 진녹색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마늘은 혈대에 떨어지면 말려서 김장 담을 때 녹아버리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NK를 줘가지고 마늘이 생산을 감소시키다. 마늘은 요소를 추비를 줘야 되는데 공기를 가는데 여름에 5월달에 4월달에 3월달에 마지막 비로 NK를 채우면 마늘이 생산을 감소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노정열 대표님 마늘을 보면 저쪽에 그 두름가에 있는 게 주화 1세대. 주화 1세대와 일반 우리가 재배한거와 또 무균모를 일부 심은 거는 종자들이 자라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이 마늘을 잘 됐다고 보라고 한 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마늘 재배에서 지금 현재 모습보다는 우리는 더 많은 다수화를 해야 돼. 국제 경쟁이 있습니다. 지금 창녕의 마늘에 영천의 마늘에 합천 어령 각 지역에서 황금언론급 재배 농가들이 주위에 기술을 전파해서 10kg 이상 캐는 농가들이 안정화되어 있는 농가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이 재배 마늘을 얼마나 다수화해서 얼마나 경제적 소득을 낼 거냐. 평균 우리가 4kg 정도의 마늘이 주 생산비로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6kg 캐면 2kg 우리가 먹어야 돼요. 7kg 캐면 3kg 먹어야 됩니다. 10kg 캐면 6kg 먹습니다. 10kg 캔 농장하고 7kg 캔 농장은 먹고 살고 나면 7kg는 안 남으면 10kg 캔 농장은 3kg가 남습니다. 먹고 살고도. 그래서 전국적으로 재배되는 마늘이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서산, 남부지방 전국 방방곳곳을 황금언론급 다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농가에 소득을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기술을 전파했으나 아직도 우리가 봄 추비에 NK 쓰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NK 한 포 쓴 거와 요소 한 포 쓴 거는 두 개가 이렇게 차이 나버립니다. 말라 죽습니다. NK 쓴 거는 병을 해고 말라 죽고 있고 요소 썼으면 안 말라 죽습니다. 언제까지 빌어줘야 되느냐. 마늘 캐기 한 달 전까지 밤중에라도 우리는 돈을 벌고 싶으면 오늘 밤에 비 내리면 머리 헤드라이트 달고 등들이 기계에 이어서 날려야 돼. 날리고 가다가 선자리는 깃대 꼽아놓고 다시 와서 비로 뿌려서 그 마늘이 캘 때까지 푸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캘 때까지 푸르게 서 있어야만 다수화를 하는데 캘 때 되면 자빠르진 넘치고 돈 못 버는 거 없습니다. 그거는 비료 성분이 안 맞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비료량이 작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비료를 잡고 성분을 적게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수확을 못합니다. 몇만 평 짓는 농가들 많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마늘을 가리키고 강원도에서 마늘을 가리키고 서산에 가서 마늘을 가리키고 우리 경남역에서는 트랙터를 캐고 서산에 가면 몇천 평도 가족끼리 손을 거 꼬꼭지를 갖다 캐버려. 그런데 창녕에는 손을 안 찔러 캐고 실패를 하고 있어요. 왜 실패하겠습니까? 만작을 시키고 있어요. 비료는 자빠르지는 NK를 주고 마늘은 만작을 시키고 만작을 시키면 만작 시킬 비료량을 줘야 되는데 만작 시킬 비료량을 우리는 안 주고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비료 줘야 되겠습니까? 5월 8일 날까지는 비료 충분히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마늘이 실패가 없어요. 마늘이 실패하는 거는
그만 안 가고 있어. 우리는 가을에 마늘 심으니까 고자리팔이 걷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자리팔이 흩죠? 망고 비름을 지세. 그거 왜 흩죠? 고자리팔이는 마늘이 배가 고파서 눈물을 내서 그 눈물방울이요 뿌리를 타고 간 거예요. 비로도 주면 눈물을 안 흘려요. 일액을 흘려서 일어나는 병이, 1차로 오는 병이 고자리팔이. 백강에서 맞습니까? 마늘에 약 칩니까? 약 안 치죠? 마늘에 약 칠 필요 있습니까? 없죠? 우리 노 대표님 마늘에 약 칩니까? 예. 마늘에 약을 치는 사람은 비료를 줘가지고 병을 막아야 될 걸 약으로 막다는 어리석고 어리석다. 그거는 약을 칠 때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균을 죽이면 그 균은 누가 만든다? 얘가 만든 거예요. 마늘이 균을 불렀는데 그 균을 마늘한테 균을 못 부르게 해야지. 비료를 적게 주면 요 놈들이 낮에 먹고 비료를 소화시켜서 뿌려서 소화시켜서 잎으로 가져가서 수분을 날리고 비료를 몸속에서 모아요. 몸속에 비료를 모으고 영양을 모아서 색깔이 진해지고 뭘 만드냐? 설탕물을 만들고 있어요. 탄수화물. 그 설탕물을 만드는 양만큼 저녁에 먹어야 되는데 저녁에 가져온 비료가 적고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에 적게 먹은 것 때문에 저녁에 온 영양분을 토해냅니다. 토해내면 뭐가 나오겠어요? 낮에 먹었던 요소 비료를 소화시킨 아미노산 단백질이 나와요. 그놈이 타고 여기 들어가면 뭐예요? 물렁병. 여기 들어가면 이제는 흑색균역병. 다 비료 죽게 돼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늘 이파리는 어떻게 키워야 된다? 깜시리하니 키워야 된다. 깜시리하니 키우면 병 하나도 없습니다. 비료를 10% 주면 20% 주면 중요한 게 아니고 마늘 잎은 깜시리하니 키워야 된다. 일을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쉴 데 없는 약치는 시간에 비료 뿌리가 마늘 돈을 벌어야 된다. 요소 한 포는 얼마 벌일 수 있어요? 30만원입니까? 45만원입니까? 45만원이죠. 요소 한 포 뿌리면 마늘 늘어나는 게 평당 1.5kg 늘어납니다. 100평에 150kg 늘어나기 때문에 요소 한 포 뿌리면 우리는 45만원 벌어요. 근데 45만원 버는 거 제가 가져갑니까? 여러분 통장에 꼽히는 돈이에요. 마늘에 돈을 벌고 싶으면 마늘이 깜실하게 키우라. 그 깜실하게 키우는 게 첫째도 토양 분석, 둘째도 토양 분석입니다. 토양 분석 결과에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유기물이 많으면 많은 거는 비료를 안 줘도 괜찮습니다. 없는 걸 줘야 돼. 있는 걸 굳이 준다고는 우리는 경제적 손실입니다. 가리가 나랑 농사 짓는다고 가리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천만 안 없어져요. 인산이 무내기하고 나랑 농사 뱉다고 해서 인산이 없어지냐? 안 없어집니다. 몇 년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늘을 심어서 돈을 벌 때 마늘 캘 때 잘 캐야 된다. 자빠르지면 안 된다. 서 있어야 된다. 마늘이 서 있으려고 하면 지금부터 고온기로 가는데 고온기에 가리비료가 많은 마늘들은 요 이파리에 노란 반진들이 다 생겨요. 그러면 곧 쓰러지겠죠. 노란 반진. 지금 여기에 보면 노 대표님 마늘이 노란 반진 한 개 한 개 나와요. 그러면 얘들은 지금 얘는 배고파 중단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요렇게 노란 힘줄이 나와요. 노랗게 힘줄이 나오고 잎에 이 힘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잎 속에 노랑노랑한 반진 아주 작은 것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걸 보지는 못하고 우리는 마늘한테 돈을 벌려고 하고 있으면 마늘이 돈 안 벌어져요. 마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나 우리는 마늘을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쉴 데 없는 농약 붙이고 있어요. 그 농약 친다고 해결되나요? 필요도 없는 농약을 왜 치나요? 농약으로서 흑색균역병을 못 잡아요. 흑색균역병은 비료를 줘서 이파리 까맣게 만들면 흑색균역병 반마늘에 이상이 없습니다. 안 생겨요.
비로부적으로 생긴 병을 농약으로 잡는다. 그건 어리석고도 어리석어. 내 돈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늘을 재배할 때 가을에 비료를 얼마 줘야 되느냐? 백강에서 몇 포 줘봤습니까? 백평당. 백평에 8포야? 예. 5포까지 줘봤어요. 백평에 5포. 가을에 심을 때 백평에 5포 이상 줘본 사람 있습니까? 9포 주니까 작년에 저 어린 영천에서 죽더라고요. 백평에 9포는 주지 마세요. 죽습니다. 안 죽고 경제적 소득이 제일 내는 위치를 우리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비료가 요소 비료, 복합 비료, NK, 그 다음에 완효성 비료, 볼커팅 비료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요소 성분이 제일 많은 게 요소 비료가 46%입니다. 질소. 요놈은 암모니아 가스가 나가면 30%가 없어지면 막 대충 30%가 남습니다. 그죠? 30%. 그 다음에 우리가 올코팅 비료가 32%짜리가 있어요. 32%의 인산가리가 약 7에서 8 정도 들어있어요. 6, 7, 8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완효성 비료가 약 그 10kg에 만원 이상 채입니다. 올코팅 비료는 10kg에 만 2, 3천에 채워요. 10% 질소 함량에 한해서. 그래서 올코팅 비료는 100평에 한 포를 넣었을 때 0.2 정도밖에 안 녹아 나와요. 마늘은 2.5 이상 가면 죽어요. 비료량이 2.5가 요 측정기를 꽂았을 때 2.5 이상 가면 장이 일어납니다. 2.78 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추비로 줄 때는 그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100평당 올코팅 비료는 세포를 넣으면 찰땅까지 조대땅만 체포주면 된다. 그 외 땅들은 기본은 올코팅비로 4포 정도 써주면 더 좋다. 5포 쓴다고 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밑비로 가을에 100평당. 그리고 가을에 적석으로 마늘이 먹어야 됩니다. 심자마자. 그건 뭐 줘야 되겠습니까? 요소죠. 퇴비 많이 했다고 마늘 많이 캔 사람 없습니다. 퇴비 많이 어도 마늘이 팽당 나오는 양이 500g 이상이 잘 안 나와요. 마늘이. 마늘이 퇴비를 많이 해가 부자되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퇴비 속에는 균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비료량이. 우리 비료 포대에 있는 것도 우리가 비료 뿌리는 날짜나 우리가 땅을 질 때 경우 내보면 이게 편차가 생기는데 우리가 들어 있는 퇴비 속에서는 성분이 균일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퇴비를 줬더만 어떤 애는 많이 나오고 어떤 애는 적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퇴비를 줬다고 해서 우리가 마늘이 10kg 이상 캔다. 그거는 완벽하게 우리가 맞다 정의를 못 내립니다. 그래서 가을에 심는 비료도 전에는 완효성 비료를 100평당 6포까지 이어라 그랬는데 완효성 비료 속에 있는 인산가리가 6포가 들어갔을 때 이듬해 봄 여름에 가리 가다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가리 가다. 그래서 지금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완효성에서는 질소 함량은 30%고 인산가리는 적다는 거죠. 그래서 완효성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을 때 심고 나서 마늘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올랐을 때 처음 오는 병이 뭡니까? 고자리파리죠. 고자리파리는 병이에요, 충이에요, 균이에요. 거짓말 하면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고자리파리는 충인데 고자리파리가 오게 만든 놈은 마늘이에요. 비료를 적게 줘서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물은 전 다 죽여요. 사냐에 있는 나무들은 사람들 동물들보다 먼저 전쟁을 해서 죽였어요. 비료가 적으면 키를 키워.
이파리를 내려때려. 물방울을 떨어뜨리가 자기 먹는 걸 토해가 옆에 놈을 죽여버려. 누구를 통해서? 균을 이용한 거죠. 거기에 균들이, 잡균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연 세계에서는. 수십만 년들이 흘러오면서 식물들이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는 키를 키워서 자기가 먹었던 음식물을 토해내가지고 그 물방울 속에 영양소로서 미생물을 발생시켜서 그 미생물이 마늘 뿌리를 먹은 게 마늘 곧 뿌리가 썩어서 꼼꼼한 냄새가 나서 냄새를 맡아서 여기에 먹이가 있다고 고다리파리가 알을 깐 겁니다. 고다리파리와 그거 다음에 또 작은 미생물들, 곤충들이 알을 깐 뭡니까? 뿌리형에.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그거는 약을 치면 안 됩니다. 약을 왜 쳐? 마늘 심어놓고 비료가 작을 때는 이씨 찍어보고 비료 작을 때는 우비료를 심어놓고 돌아서서 마늘이 올라올 때 100평에 10kg 요소비료 주면 가을 고다리파리 안 먹습니다. 그거는 1차적인 거. 가을에 마늘이 고다리파리 안 먹었다. 그 다음엔 뭐가 옵니까? 비료 작으면 가을 봄에 오는 게 무릉병이죠. 무릉병이 왔습니까?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가 요 안에 들어간 거예요. 요 안에 자기가 먹었던 음식물을 토해내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이래기. 그럼 여기 들어가서 고였던 놈이 죽어요. 그러면 이 식값이 비료량이 얼마나 작으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비료가. 비료가 0.3 이상 1.2 이하 1핵 속에서 1핵을 맺어요. 식물의 최소의 단위는 1.2 이상이 올라가야 1핵을 안 맨다. 1핵을 맺으면 그 1핵 속에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고 크는 균들은 옆에 있는 식물 내도 남도 다 죽인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 비료 심어나가 마늘 심어나가 1차 고다리파리 안 먹고 마늘이 감시량이 좋았다. 이중 비닐이 덮어놨고 보조포 덮어놨고 봄에 벗기니까 무릉병을 해버리죠. 왜 그랬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가 토해냈겠죠. 배가 고프면 마늘을 토해냅니다. 배가 부르면 안 토해내요. 감시량 안 넣으면 안 토해내고 느리끼리 안 넣으면 토해내요. 그래서 장령에 이중 덮는 분들이 실패를 하는 게 밑비료량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우리가 재배되는 마늘이 다 수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가 손해가느냐? 아닙니다. 농민이 손해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대중 없이 수입하는 것 때문에 농민이 손해가는 거지 농민이 정상적일 때는 손해가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 없이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대구박으로 쳐서 문제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마늘 가격이나 생산량이 안정되지 우리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늘의 기술력을 더 개발해서 산업을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다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수확할 때 비료값이 측정기를 꽂아서 1.2 이상 되는 건 병이 안 생깁니다. 1.2 마지막 노선입니다. 이게 그런데 요 이하가 올해 무릉병이 서산에 생기고 제주도에 생기고 창녕에 생긴 요 무릉병들은 이식값이 0.5에서 0.8 사이에 있는 것들이 다 무릉병이에요. 봄에 일찍 비료를 주어가지고 그 보충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가을에 잘 녹지 않는 비료를 기비로서 충분하게 들어 있어야만이 봄에 우리가 마늘이 무릉병을 안 한다. 무릉병 박수 한번 칠까요? 비료 많이 좀 안 합니다. 예. 그 비료가 뭔 비료입니까? 완효성 비료가 됐건 요소가 됐건 집어야 되는데 요소를 넣으면 장애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 땅이 굳어 있는데 비료 뿌리는 위에서 녹아버리겠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 있을 그 공간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타리 칠 때 비료가 들어가 있어
조금씩 조금씩 녹아놓는 게 제일 좋더라는 거죠. 그거를 저도 모르고 잘 몰라서 찾아갔던 게 완효성 요소막 코팅된 비료를 쓰자 했는데 그것도 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 코팅 비료를 썼을 때 제일 안정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성도 없는 병 때문에 농약을 치고 약대를 들고 다니는 그런 고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약을 치다고 마늘밭에 돈 벌어지는 거 없습니다. 약을 안 치야만이 마늘밭에는 돈을 더 많이 벌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생육이 잘 됐다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봄에 무릎병 끝나고 이제 아랫잎이 말라오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요? 비료를 뿌려야 될까요? 이제 다가오는 게 뭐겠습니까? 그 대표님 뭐죠? 녹병하고 녹병보다 뭐 오는 게 녹임병입니까? 이제 흑색근육병. 예, 흑색균역병이 오는데 흑색균역병도 흑색균역병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늘이 만들었어요. 마늘 지가 먹고 토해낸 물이 여기까지 타고 간 거예요. 마늘이 조금 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말라가 가라앉지 엉그름이 가겠죠. 땅에 엉그름이 가면 여기 흙을 덮고 이만히 덮여가지고 균역병 안 와요. 흙이 이래 덮여 있으면 많이 덮여 있으면 그지 여기에서 흘린 눈물이 못 가요. 흙이 적게 덮여서 이래기 여기서 맺힌 물방울이 요 뿌리까지 가면 병이 옵니다. 뿌리까지 흑색균이병은 뭘로 가져와야 됩니까? 흑색균이병은 요소 주비로가 잡아야 돼. 깜시리한 놈은 배가 고파서 눈물을 안 흘리기 때문에 병이 안 옵니다. 깜시리한 놈은. 깜시리한 놈. 그래서 병이 왔다는 거는 병에 생기도록 먼저 원인 제공자가 있습니다. 원인 제공자. 우리가 차를 타고다 차가 빵꾸 났다. 원인 제공이 있죠. 못이 베개 있거나, 좁지다 뭐 돌멩이가 있거나 원인 제공자가 있죠.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빵꾸 났을 때는 원인 제공자가 있습니다. 마늘이, 무릎병이 온 것도 원인 제공이 마늘이고, 흑색 균역병인 것도 마늘입니다. 암시리하게 통통하게 살이 찌어 있으면, 눈물을 안 흘려서 물이 안 내려갑니다. 비가 와서 균역병은 안 생겨요. 비가 와서 무릎병이 안 생겨요. 비가 와서 고다리팔이 안 생깁니다. 뭐가 작아서 그래요? 요소비료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식물이 마늘의 밥이 뭡니까? 요소. 마늘의 밥은 요소입니다. 양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밥을 먹으려면 요소 비료가 제일 많아야 돼요. 얘네들은 비빔밥을 만들어 먹을 때 제일 중요한 밥을 갖다가 식물들은 요소로 칩니다. 요소란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그 소화를 시켜서 잎으로 가져가서 영양소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요소가 없으면 만병의 근원이 되고 우리 살림살이가 축이 납니다. 마늘 캐다가 이파리가 빳빳이 안 서 있는 것은 실패를 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료가 5월 8일 되기 전에 마늘을 한 개 서 있어야 되고 5월 8일 어버이날 때까지 충분하게 비료를 줘야만 우리는 성공합니다. 5월달 돼서는 4월 말에 5월달 돼서는 밤에 잠 안 자고 딱 기다려 있다가 밤에 비 오면 확실히 올 때는 차에 기계 싣고 요소 보대 싣고 마늘밭에 가서 비료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늘 캘 때 녹아 나자빠지는 게 없습니다. 전체의 병들은 비료 부족에서 생긴 병들이 전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어서는 작년 들어서는 많이 안타깝고 안타까운데 올해 들어서 작년 전국을 돌면서 재배 농가들이 작년에 10kg 캐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거, 그리고 내가 농사 잘 지면서 옆집에 가르쳐주고 그 집에도 말 좋다, 낯자름 안 하다, 그런 소리 지금 듣는 게 상당히 저는 요즘에 기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들판을 다녀보면 마늘 이파리가 감시리한 거 몇 년 전에 되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창녕 지역에 돌아보면 마을밭에 새까만 마을밭들이 마늘이 빵실빵실 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업을 변화를 시켜야 된다. 산업을. 그래서 우리 창녕 노정열 대표님이 창녕 지역에 많은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마늘 산업이 그나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마늘이 몇 킬로까지 평당 나와야 국제 경쟁력을 가진다, 우리는 꼭 계산하셔야 됩니다. 마늘은 참 요소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단위 밀도가 높기 때문에 마늘에는 흙골에 비료 뿌려가지고 마늘 캐고 모내게 한다고 해서 마늘에 비료가 많아가지고 까마귀 있는 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료는 5월 8일 내에 비료 줄 때는 비료를 울러 못 주면 흙골이라도 줘야 돼요. 지금도 흙골에 반포씩 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반포를 줘야 되나? 요소 반포.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료값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노정열 대표님 마늘하고 요거는 다르죠? 요거는 두 놈이 붙어 있는 건데 마늘이 요래 돼 있고 한 개짜리 요래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마늘은 뭔가 차이 있을까요? 이 마늘 마저도 한 거만 놓고 되고 잘했다 하는 말보다는 먼저 흠잡아라 그러겠죠. 왜 그러겠습니까? 여기도 아직까지 비로 10포까지 넘어가야 될 시점에 지금 10포 넘어간 사람들은 말 아예 너무 커서 말 못 캘까 싶어서 겁을 내고 있어요. 그럴 때가 말 못 캘까 싶어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 넣기에서는 우리 노정열 대표님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해요. 이게 안 진하죠, 색깔이. 그죠? 그래서 이건 가리 성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로그마저도 참 잘했는데 요소비를 더 먹어야 된다. 자, 요 두 개 마늘을 자세히 보세요. 마디가 어느 게 좁아요? 비료 많이 먹는 게 좁죠? 그 비료 많이 먹으면 키 안 커요, 원래. 비료 많이 먹으면 키 안 큽니다. 키 키울 필요 없으니까. 마늘 키 크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마디가 소목소목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한 번 정도는 요 마디가 조금 늘어있잖아요. 그런데 요에 거는 다 달라붙어 버렸어요. 그럼 연민심이 너무 잘하고 있다. 올해 몇 년차지 우리 백강이? 6년째. 예. 방금은 놓고 6년째 요 정도입니다. 실력이. 아직까지 2년 더 배야 돼. 지금 마늘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 와서 알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집에 갈 때 한 가지를 꼭 알고 가야죠. 올해는 마늘이 만져보면 단단합니다. 작년하고 다릅니다. 작년에는 마늘이 푹푹했는데 올해의 특징이 마늘에서 만져보면 단단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료 뿌린 것 때문에 뻥이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늘 쪼개보면 마늘 색깔이, 이거 배를 갈랐을 때 빨간색이 나와야 되는데 빨간색 하나도 없습니다. 워낙 수분이 충분했기 때문에 비료가 작아 이파리가 말라 죽었지 단단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작년 같으면 비가 안 올 때 이렇게 퍽석하거든요. 퍽석할 때 비가 온다 캐가 안 오고 비료 뿌리 보면 그 비료 물방울 안으로 들어간 거죠.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뻥이 되는 우유는 요 안으로 밀어 들어갔다. 안으로. 그 홍산 마늘이나 황금을 확보해서 잎이 이래 큰 마늘들이 비를 뿌리 놓고 비가 안 오버리면 뻥이 잘 돼요. 그리고 영양제를 한개 엮고 두개 엮고 세개 엮고 뭐 요소 좀 넣고 이래 치면 다뻥잘 나와요. 근데 아시겠죠? 영양제 좋다고 한개 엮고 두개 엮고 세개 엮고 그거다가 요소 좀더 엮고 뻥. 네. 그래서 황금어농부에서는 설탕도 줄여야 돼. 4월 달부터는 설탕도 1.5kg 줄여야 돼. 여기다가 뭐, 여기 뭐 좋지. 기분도 좋고. 뭐 뒷일은 뒷감당이 안 되더라도. 그런데 올해는 지금까지 한 것들이 누구든지 좋은 사람 1등. 올해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올해만은. 마늘이 단단하기 때문에, 비롤 뭐 어지간히 줬더라도 안을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비가 안 오고 좀 가문에 마늘이 특수할 때는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늘이 이제 이제 곧 있으면 쫑이 올라오면 이제 그 후기 비례에 들어가는데 이 잎이 안 말라야만이 우리는 마늘이 장이 걷고 캘 때 우리는 마늘이 잎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창녕에는 만작을 시키려고 그러는 게 많고, 제주도에는 말라가 캐고, 말려서, 대만산만 육종 마늘을, 거기는 트랙터가 못 캐요. 제주도 대정 지역에는 가면, 항토 땅이 돼가지고, 손으로 다 캐버려. 그래, 꼭꼭 찔러가지고. 안 빠지면 찌르고 손을 땡겨서. 그런데 우리가 스페인산 마늘이 이제 뿌리가 강하다 보니까 우리 창녕 지역의 남부 지방에서는 트랙터를 캐고 있는데 서산에 가면 한 4,000평은 가족끼리 다 캐버려. 새벽에 일어나서 두 네어가 캐도 뭐 많이 캐버려. 그리고 일로 토요일마트가 다 캐버리고 저끼리 4,000평 정도는 창녕처럼 뭐 트랙터가 날 말라가 캐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늘이 항시 그분들이 풀을 때 캐고 있어요. 그래서 마늘이 캘 때 녹아 나오는 게 없습니다. 창녕 지역에는 마늘 캘 때 녹아가지고 마늘이 밭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주원인이 뭐냐? 요소 비료를 적게 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NK 비료를 마늘에 추비하는 농가들은 그 토양을 분석을 해보고 우리 마늘밭에 마늘논에 인삼가리가 부족할 때 한해서 NK 추비해야 된다. 그런데 NK 비료 자체도 18-18이 있고 30-12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의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비료의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는 마늘이 공기에 더우가 죽습니다. 그래서 요소는 시원한 비료, 가리는 더운 비료. 그래서 마늘 양파에서는 추비를 요소만 써도 하등에 이상이 없습니다. NK 비료 추비로 준 집치고 마늘 저장이 오래가는 집 없습니다. 양파 저장이 오래가는 집 없습니다. 좋은 창고에도 양파 썩어버려요. 근데 요소 비료 줘가지고 양파가 익었거나 마늘이 익은 거는 저장을 해도 오래 갑니다. 절대 썩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보를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경제적 손실을 엄청나게 일어나는 게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마늘이 이제 앞으로 쫑이 올라오겠죠. 쫑이 올라오면 바로 조지 비리지 말고 돼지 꼬리 감고 나서 잘라버려요. 돼지 꼬리 감고 나서 잘라버리면 마늘이 캐가지고 공판장에 갔을 때 이물이 좋습니다.
이게 마늘이 잘라나면 막 이렇게 다 뭉그러져 버리잖아요. 요 꼼지가 요 반듯반듯 살아있어야 예쁜데. 그래서 그거는 큰 차이가 안 나니까 마늘이 좀 힘이 강합니다. 마늘 종이 올라와서 돼지 꼬리 감고 나서 잘라라. 그래서 예? 인물 좋으면 돈도 받는데 뭐 그놈이 그놈이 똑같은 일을 갖다가. 제가 이야기하는 거야. 예. 그 종이 올라오면 잘라야지. 그래야 마늘이 요만큼 차이 뺏겼어요. 요만큼. 누가요? 여태까지 우리 마늘 이걸 관행적으로 받으면요. 예. 공판장 가격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될까 말이야. 자빠르지가지고 종이 있는 거는 덜 자빠르지고 종이 없는 거는 종이 힘 있는 거는 자빠르지다 비닐이 더 복잡해져. 요게 서가 있는 거하고 안 서가 있는 거 엄청난 차이 많습니다. 우리 양호 무슨 것도 많고 이 쪽에 가서 내 건물 나면 나오면 그러니까 그 주화가 되면 그 요새 주화는 잠깐만요. 주화는 이 쪽으로 보이네. 잠깐만요. 주화는 이쪽으로 보이네. 처음 그 아 쪽을 자르면은 올라왔을 때 바로 자르면은 그게 안 크면은 그 밑에 뿌리기 한데 그 굉장히 많은 덕이 있는데 거기 잘라도 위를 잘라도 다시 통이 그 얘는 계속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또 끝까지 올라가요. 그때 이제 그 종이 올라는데 바로 안 자르고 돼지꼬리 잠시 감을 정도 되면은 그때 하니까 이 조화가 생성되는데 그 조화 생성되기 전에 잘라보면 저는 거의 뭐 똑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한 번에 다 손이 있으니까 똑같다고 봐요. 물론 뭐 차이는 조금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 잘라도 떼구리가 크면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화가 생성되기 전에 자르면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네, 굉장히 손도 많이 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데 자르면 그 일삭도 자르고 오늘 본인은 양을 그 하지 못해요. 예, 우리 저 노정열 대표님 그 부연 설명 감사드립니다. 마늘 종이 우리는 마늘을 상품을 만들어 팝니다. 마늘이 상품을 만들어 파는데 마늘이 종이 올라와서 바로 잘란 놈하고 돼지 꼬리 까만 놈하고 두 가지가 생육 환경을 보면 비료를 조금 더 먹었다 덜 먹었다 생산이 감소했다 이러는데 그걸 크게 나눌 문제가 아니고 잘란 것들이 잘 자빠져요. 힘줄이 생긴 것들이 적게 자빠집니다. 그리고 마늘 말려서 포장해 놨을 때 모양이 더 예쁘다. 공판장에 갔을 때 마늘 인물값을 좀 합니다. 인물값이 우리가 키로만 계산하면 그 방법도 맞는데 키로가 아닌 마늘 가격 형성 면에서 보면 돼지꼬리 감은 거하고 전체 경제적으로 돼지꼬리 감은 게 경제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걸 하라 마라 소리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강의를 해도 집에 가서 할 때는 자기 선택을 하는 거지 지금 정보를 드리는 거지 그걸 갖다가 하라 안 하라 결정해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농사를 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보를 드려서 지금 우리가 배낭을 갖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먹는 양은 동일하게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더 못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 양의 생산해서 국가 식량 차원을 안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늘 쫑 하나 자르는 거 그것마저도 우리는 지격태격 싸워야 된다면 앞으로 뭔 일을 풀어내겠어요? 요소비로 일곱 포 주라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그죠? 마늘 쫑대가리 하나 자르는데 그 뭐 촉각을 가느셔야 되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그죠? 제가 하는 예. 마늘이 펼 때 6월 10일 돼서 새파랗게 서 있는 게 대성형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요소가 많이 들어갔을 때 예. 제가 이제 이 마늘이 흡수가 마늘이 섭수가 되면 잎이 15대 16대 올라와야 그 섭수가 하고 되는 거죠. 뿌리는 그대로 있으면 놓아될 뿐이지. 그래도 섭수돼야 되는데 계속 안 되면 예. 그게 이제 요소 비료가 만나고 나왔을 때 예. 맞습니다. 예, 이산 성장이 왜 되느냐 이게. 그렇죠. 질문 잘 하셨습니다. 여기 그 저 안에 쪽 만들어질 때, 인펜이 만들어질 때, 골물 찬데나 그 시기에 비료가 집중되는 데서 일어납니다. 그 타이밍에 전반적으로 비료를 마늘을 100평에 평당 10kg 이상 빼는 농장에서 벌마늘이 나오느냐 하나도 안 나옵니다. 뻥이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이제 질문이 답이 됩니까? 꾸준하게 많이 묶어 있는 건 장애가 없는데 마늘이 물이 차거나 가을부터 골물이 차가지고 좀 뿌리가 약화되고 잘 못 자란 것들이 봄에 마늘이 인펜이 만들어질 시점에 되면 땅이 부드러지고 습도가 맞아가지고 이게 우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잘 생기더라. 추비를 줘서 생긴 게 아니고 그런다고 우리 백광인지 저 우리 비로 1년에 최고 많이 줬어요. 몇 퍼센트 만드래 백평당 밑비로 우비로 앞에서 8% 9% 줬다. 2차 성장인 거 몇 개 나옵니까? 2차 생이 안 나죠? 예. 예. 그 타이밍에 비료가 울컥 들어갔을 때, 울컥 들어갔을 때 인펜이 만들어질 때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제 이해되죠? 보통 비료를 몇 개 준비를 좀 하는 사람들은 이게 울컥 주는 게 아니거든. 예. 일반적으로 좀 난리 드실 때 해준다고. 거기 밑비료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생길 때 문제. 아닙니다. 밑비료를 작게 해주고 작은 놈이 그래야 된다. 밑비료를 100평당 4개, 5개, 6개 이어가지고 가을부터 잘 키운 것들은 지 몸이 크기 때문에 그거 못하게 울컥 크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볼 때 요 예. 마늘을 키우기 위해서 예. 추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로 추비를 하면 요건 날아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 요는 건 이야기해야 되면 요는 농사 지금 망하니까 요 갖고 자 질문할 필요 없어요. 요는 2차 생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 쫓기는 것까지 이제 시비할 필요 없죠. 요래 잘못된 것까지 우리 공부를 해가 머리를 올려가면 앞으로 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좋아지는 걸 알려드렸는데 우리가 자기 경험상 우리가 한 일을 같이 해서 풀어야 나가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이 질문한 거는 사람들이 그만하게 상세하게 원리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라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보통 마늘이 조금 근심스럽다 이럴 때 그걸 위해서 이제 기계가 비료를 날리는데 이제 좋은 게 날아갔다 이건 2차 성장이 된다는 이야기야. 얼마나 어려운 게 아 좋은 건 안 오고 나쁜 게 없네. 좋은 거는 2차 성장을 안 하고 나쁜 거 요거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늘 심어놨고 배수를 갖다가 잘 따야 되는데 어르신이 이해를 못 하신다면 뭐 사장님이 이해를 못 하신다면 그건 아직까지도 더 경험을 쌓으시는 게 되겠고 전국으로 제가 마늘을 여러 수백만 번, 수천만 평을 가리키는데 몇 년 동안 전체를 가리켰을 때 제가 가리키기에 정확하지 그 외에 농가에서 이야기하는 건 좀 자기 농장이나 배수가 안 돼서 마늘이 좀 그런 관계지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2차 생산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그거 더 기술이 나아가서 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늘이 물을 좋아하고 물에서 잘 견디긴 하나 배수를 잘 따야 됩니다. 두둑도 조금 느리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골물 찬 것들이 장애가 많습니다. 골물 찬 것들이 골물 안 차야 됩니다. 그리고 마늘이 다 수확하려면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기술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올 병은 뭔 병이 오겠습니까? 녹병, 흑색 썩은 병이 오겠죠. 흑색 썩은 병은 5일에 한 번씩 물을 뿌리고 여기에 일행매정을 씻어버리면 흑색근육병 안 옵니다. 노 대표님 말씀대로 흑색근육병은 조금 왔을 때 골물을 대가 이까지 물을 대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먹고 토해낸 영양소를 녹여버리지 않아요. 약을 친다고 흑색근육병이 잡히는 거 아닙니다. 이파리에다 맹물 뿌리가지고 씻으면 되는데 그것도 힘들다. 그러님하고 비료를 깜시량 먹이 놔라. 그러면 흑색균형병 안 온다. 그 비료량이 측정기로 꽂았을 때 1.2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농사지어야 돼. 옛날 방식으로 주먹국을 하는 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침에 영천이고 어디고 소통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측정기 꽂았을 때 마늘밭에 비료량이 얼마냐?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요 마늘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는 걸 데이터를 보지. 우리 마늘 어떻는데 비료 얼마 줄까 이런 건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비료 언제 줄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내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비료 주고 싶으면 헛골에 가서 지금 요소 반포를 주면 되지. 마늘이 잘 됐니 못 됐니 하는 거는 우리 마늘이 까맣냐 안 까맣냐 깜찍하냐 하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늘이 잘 된 거는 캘 때까지 깜시량기를 유지하고 가야 됩니다. 6월 10일 돼서 밭밭이 서야 돼. 자빠르지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실패를 안 한다. 그래서 가을에 심고 병이 안 하려면 가을 비료가 충분해야 된다. 그리고 가을에 무름병 안 하려고 하면 비료가 있어야 된다. 깜시해야 된다. 봄에 무름병 안 하려고 하면 밑비료가 많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제 흑색균형병이 안 하려면 이파리가 깜시해야 된다. 녹병이 안 하려면 이파리가 깜시해야 된다. 뭐겠습니까? 깜시라니 캐야지. 뭐 질소주로 캐서야 요소주로 캐지. 맞습니다. 요소를 주는 순간에 30%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합비료 21-복합비료가 질소가 많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21-17, 17을 사용하면 요놈이 30%가 가서 나가면 14.7%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인산가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을밭에 밑비료를 21-복합비료 뿌렸을 때는 인산가리가 과다됩니다. 인산가리가. 그래서 그보다도 우리가 퇴비를 쓴 거라든지 토양 분석해서 재배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얘가 지금 키가 작그만하고 땅땅하다 소리는 비료를 충분히 먹고 있다 소리. 비료가 없으면 마늘은 무조건 키가 큽니다. 비료 작게 준 집에 마늘부터 키가 안 크는 집 없습니다. 마디가 절간이 늘어져요. 그래서 마늘을 재배 잘하고 수익을 많이 내려면 마늘이 마디가 작고 잎이 두껍고 이파리도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 수확할 수 있다. 그것이 시비량과 연면시비량. 그 황금을 농부에서 연면시비 했을 때 이렇게 뿌리가 많아집니다. 비료를 잘 먹어요. 그리고 마늘이 수확했을 때 무겁습니다. 단단하고 무게 더 나갑니다. 마늘 이렇게 묶어낼 때 마늘 망에서 조금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늘에 10일량을 충분히 줘라. 골드그린, 골드칼라, 연면시베라 그런 뜻입니다. 영양제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영양제보다 더 좋은 거는 비료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합해야 됩니다. 잎이 강해야만이 뿌리가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만든 양으로서 잎의 영양을 다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면식을 하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마늘 쪽 올라오기 전까지는 골드그린 두 분에 골드칼라 한 번, 그리고 쪽 올라오고 나서는 골드칼라에 설탕, 그리고 질소가 많을 때는 염화가리 써서 마늘을 생식기능을 돌려서 잎을 죽이는 방법을 써라. 그러면 최고 비용이 적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양제는 좋다 좋다 해도 영양제일 뿐입니다. 영양제 그 아무리 좋은 놈도 요소 비료포대보다 양은 적어요. 냄비에 끓여가지고 숟가락을 담아보면 얼마 안 됩니다. 다 그거 팔아먹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영양제 잘 쳐가지고 대박난 사람도 없어요. 희비량이 맞아야 돼요. 비료량이. 비료량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영양제치가 대박은 절대 안 납니다. 그래서 비료를 충분하게 주고 그 비료를 소화시킬 수 있게끔 영양을 쓰는데, 설탕은 왜 쓰느냐? 설탕은 가는 순간에 쟤들이 바로 먹어요. 먹고 그 에너지를 바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잎에 설탕물이 많다는 마늘들은 키가 작습니다. 비료만 많은 것도 키가 작고, 그런 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마늘에 설탕을 사용하는 거는 물 20리터에 많이 주는 게 200g, 겨울에 얼음일 때, 물 500에 5kg, 얼음일 때, 영양제도 얼음일 거 쓰릴 때는 물 500에 2L, 설탕은 얼음일 때 5kg, 썰이 가올 때는 영양제 2L에 설탕은 3kg. 그럼 4월 달부터 이제 영상의 기온에서는 설탕을 1.5kg 써라. 설탕을 많이 쓰게 되면 여기 들어가서 종이 안 올라버려요. 여기 들어가서 마늘은. 양파는 끝까지 설탕을 3kg 쓰는 게 좋습니다. 물 500에. 그러나 마늘은 요게 물러지면, 이 떼국이 물러지면 설탕이 빼이 들어가 종이 안 올라올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화가 올라오다가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늘은 4월 달부터는 물 500에 쓰는 설탕 양은 1.5kg. 양파는 같이 3kg 끝까지 가면 되고, 감자도 3kg 계속 가면 되고, 감자는 5kg가 더 나아요. 감자는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희비량과 비례한다. 영양이 마늘에서는 아직까지는 물비료가 해가 안 됩니다. 단단해서. 그러나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마늘이 떼궁이 물러지면 물비라면 마늘이 여기 안에 대가리가 녹아버린 게 있어, 노랗게. 그리고 마늘 깠을 때 위에 대가리가 뽀얗거나 누리팅팅한 것들은 다 잎으로 들어간 영양제나 우리가 마늘 비대시킨다고 쓴 영양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농약이나. 그래서 마늘이 커가지고 알 인펜이 마늘 쪽이 커질 때는 영양제나 농약을 과하게 살포하지 마라. 그건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양파는 비료를 한다고 해서 해가 없습니다. 양파는. 그러나 마늘은 함부로 비료를 하면 실패하는 주 원인이 요 잎 사이에 들어간 비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가 충분히 내릴 때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논마늘은 헛골에다가 100평에 10kg씩 한 10m 간격으로 헛골에다 주면 됩니다. 비료통 이렇게 쪼르르 나오는 게 있어요. 헛골에다가 100평에 10kg씩 주는 비료는 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골물될 때, 골물될 때, 거기 물탱크를 놔가지고, 비료를 녹여가지고 골, 요소를 틀어놔야 돼. 그러니까 골물될 때 비료가 따라 들어가도, 우리는 비료를 안 뿌려야 됩니다. 쿨러가 물을 풀 때도, 그 도랑에, 물이, 그 우리가 푸는 후드 입구에, 요소물이 쫄쫄 들어가면, 또 밭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료 주는 방법을 우리는 다양하게 연구해서 식물이 잘 먹도록 해줘야 된다.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양파 마늘은 두 개가 동일한데 요 놈들의 병하는 거는 지가 지병 만든다. 지가 지병. 뭐 때문에 지가 지병 만드느냐? 비료를 적게 줘서 지가 지병 만듭니다. 그래서 비료만 충분히 주고 잎만 감시라이 피우면 병 하나 돋습니다. 예. 이제는 혹시 여기 오셔가지고 아까처럼 질문하실 분들 질문을 받아드리겠습니다. 화를 수확할 때 너 옆에 그 저 마이크 좀 가져주시. 저쪽. 잘라주실 때 괜히 나쁠 때 양파 오래 본인 해요. 마늘 캘 때. 예. 여기서 보면 보통 마늘 잎이 노르대에 키우는데 풀도 켰나 싶습니다. 창녕 지역에는 우리가 마늘을 캐는데 마늘을 비료를 적게 줘가지고 누르지면 자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까지 기회만 되면 비료를 살금살금 줘서 푸르게 빳빳이 서 있어야 됩니다. 캐는 날짜를 정하는 건 우리가 날짜 정해놔도 마늘이 자빠지고 녹아버리면 잘못 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푸르게 만들어라. 그래야만이 조금 일찍 해도 괜찮다. 요거는 이제 이해되죠? 끝까지 비료를 물고 있어야 된다. 끝까지 빳빳이 서 있어야 되면 그러면 우리가 마늘이 밭에서 녹아버리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비료줘야 되냐? 캐기 한 달 전까지 비료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료는 줄 때 실패 위험이 많기 때문에 비가 확실히 올 때 밤에라도 뿌려라. 그리고 헛거리 주는 건 이상이 없습니다. 100병에 10kg씩 헛거리 주는 건 이상이 없습니다. 꼭 이실을 측정하면 되고. 예, 또 우리 사장님. 가까이 붙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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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은 저 땅신칼을 여기 마련하고 싶습니다. 예. 종이 이제 뽑는데 2차 성장이 있는 가까이 되고 2차 성장이 많다고 해야 그거는 귀신도 몰라요. 주인밖에 몰라요. 그런데 마들이 이미 사람이 안 나니까 약간 무리거든요. 그게 이제 가리 종류가 가리 종류가 들어가 버리면 마늘은 질소분을 많이 먹는 놈인데 질소가 많이 필요한데 가을에 심을 때 비료부터 지금까지 역산해가 와야 되거든요. 자, 가을에 비료 뭐 줬습니까? 가을에 심을 때 그때는 마늘 쳤습니다. 자, 100평에 몇 포를 줬습니까? 200평에 4포씩 해요. 200평에 100평이 두 포죠? 100평이 두 포지 않습니까? 자, 100평에 마늘 전용들 한 포에? 100평에 4포 들어갔다 그죠? 그런데 복합이 몇 다시입니까? 복합은 21-17에 그러면 질소함량이 42%죠? 마늘 전용이 몇 프로입니까? 질소함량이 마늘 전용비로 그 질소함량이 아는 사람? 아는 분 계세요? 그러면 41에 36을 더하면 뭡니까? 41에 저 42에 36을 더해야 되죠. 18%만 그러면 예? 78이죠. 78이란 질소 함량이 들어가 심었기 때문에 비료가 작아서 봄에 무름병이 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료 양밖에 안 돼요. 가을에는 안 죽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가, 봄에 물음벽 안 오던가요? 물음벽 왔었어요. 지금 방금 답은 비료를 줬는데 선택을 잘못해서 일어났습니다. 가을에는 저 정도 비료 먹으면 살아가요. 이중덮어가 100개 뿌면 저거는 100% 무릎병입니다. 이중덮었다가 다 묻고 필요 없죠? 그럼 뭐 하겠습니까? 배고파서 눈물 흘리고 요리 들어가겠죠? 그러면 밑비료를 올해는 바꾸세요. 올코팅, 올코팅으로 100평에 저 쪼대땅입니까? 아니면 찰땅입니까? 뭐 모래땅입니까? 그 여러 가지만 알아들었죠? 여러 가지면 잘 알아들으시고 듣고 하시라고요. 쪼대 땅이면 한 그 세포에서 네포 뭐 그게 또 다릅니다. 집집마다 쪼대 땅은 비료가 요리 잘 안 도망가요. 그래서 한 세포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미끄럼 요소 한 포하고 네포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요소 46%죠. 36%에서 세기면 96%가 나오죠. 그럼 100몇십% 되잖아요. 그럼 병 안 옵니다. 그리고 2차 성장도 안 합니다. 몸이 건강한 놈이 비료 먹게 된 폼이 안 와요. 이제 계산이 됐습니까? 그리고 물 안 끼게 해줘라. 그럼 본인이 저질러 놓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답이 하겠습니까? 지금 똥이 올라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방송이 네. 나빠서 나쁜 게 아니라 여기서 종가지로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물이 끼었어요. 그냥 심을 때 물이 끼었기 때문에 안 좋고 마이크 더 붙이겠습니다. 마이크 안 해도 되겠죠? 더 붙이겠습니다. 그 저는 요런 데는 비료를 거의 안 칩니다. 왜 안 치냐? 여기 비료 치나면 지금부터 해서 이제 그 4월 중순이 넘어가고 종이 올라올 때 그때 뭐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확 그 비료기를 빨아들여버려. 그럼 다 터져버려. 이 마늘은 만약에 뭐 100평에 비료 요소를 두 번 치고 이 마늘은 한 번 치면은 이놈이 터지는 게 아니고 이놈이 터집니다. 왜? 그동안 내가 관리를 잘못했어요. 연면시비를 못 해가지고 밑에 잔뿌리가 굉장히 이 마늘보다 작아요. 이런 마늘 같으면 지금 아마 밑에 잔뿌리가 거의 뭐 흙과 동일하게 완전 꽉 깔렸을 거예요. 누가 잘했니? 내가 잘했는 게 아니고 내가 관리 소홀로 그렇게 뻥이 터진다니까. 2차 성장을 한다는 거지. 제가 이런 데는 비료를 안 채우는 이유가 먹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처분들 이렇게 안 좋아집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아우 불쌍해라. 이거 작은 놈 더 줘야지. 한 번 더. 여기 있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한 번 더 뿌리고. 요거 한 주 먹으시면 여기서 뭐 세종 내용이 설집니다. 분명히. 그래서 2차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부터 날씨가 좋아지고 조건이 좋아질 때, 그때 이제 2차 성장이 일어난다. 그럼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험 와서 많은 말씀인데. 예, 예. 이 성장이 아주 좋을 때. 예. 좋을 때는 이 양을 좀 먹는 것 아이가. 예, 예, 예. 이거는 뭐가 전부도 괜찮은데. 예. 자극이 커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 그건 그런 이야기인데. 저거는 이거는 이미 이제 다리 할장을 그만 못해가지고 못 따라왔다는 이야기. 그렇죠. 이거 물기요. 따라온 것만 좀 적게 주라는 이야기. 그렇죠. 근데 저거는 먹는 이야기인데. 예. 이게 비 좋아서 많이 먹는다 싶어서 조금 더. 예, 예. 했지만은 이선생님이 해보더라. 왜? 왜 그 질문을 하느냐면은. 제가 참. 나는 성장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이 잎이 올라가는 속도가 지가 모을 수 있는 양을 모을 때까지 어느 정도 아까는 5월 10일까지 5월 8일까지 비료를 줘도 괜찮다 이런 말씀하셨다는데 그런데 예. 이제 지가 노쇠해질 때까지 언제까지 잎이 이제 비료를 모아주느냐 될 때까지 아니, 저는 이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저도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연면 시비를 잘 하셔가지고 예. 잘 하셔가지고 그 마늘이 그때까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되고 그 내 마늘 내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되지. 내가 그렇게 밑에 그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누가 시키다고 그저 계속 푹 퍼치면 못 먹잖아요. 못 먹으니까 그냥 2차 성장이 일어나는 게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 박사님 대표님은 한의심에서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개개인마다 그걸 맞춰줄 수 없어요. 그거는 내가 맞지. 박 대표님 말씀을 듣고 내 눈에 맞게 밀어치시고 내 눈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예. 그래야 되지. 그 박 대표님 시킨다 해도 한다면 마늘이 개박살나고 막 썩고 이거는 본인 책임이지. 박 대표님 책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면 시위를 통해서 이분은 어디 갔노? 정상. 백상 처음 저한테 오셨을 때 만약에 제 말을 이어준 것도 막 백상님 말 이랬어요. 그런데 저것을 보시도 잘합니다. 왜 본인의 논, 본인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잘 설득했기 때문에 저는 왜 이러냐? 뭐 이장질 해야 되지, 무슨 단체 가야 되지, 어디 가야 되지, 어디 하루도 빡만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비료도 한 방에 못 치고 연민 시민도 그냥 두 방에 못 쳤어요. 그렇게 되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나는 매우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된 것도. 내 스스로 내가 한 만큼에 대해서 만족을 하셔야 되지. 뭐, 나 마늘이 전부터만큼 굶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의는 들으시고 자신의 논에 맞게, 그 마늘에 맞게 그렇게 하시고.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거기 따주자. 예. 근데 이제 보면, 사람들이 농사 짓는 거, 저는 저 밀양서 봤어요. 작은 사람들이 농사 짓는 거, 전체 항상이었었어, 대표님은 뭐, 작년에는 비료가 약하다. 올 때마다 그 말씀하시거든. 작년에는 비료가 약하기 때문에 마늘 생산이 먼저 안되었다. 금년에는 이제 내가 어떤 이 입속으로 많이 냈기 때문에 비료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마늘이 올해는 참 마늘이 좋다. 이런 말씀을 막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3월 중순 되면 효소 비료는 다 끊습니다. 절대 안 했어요. 예, 3월 중순 되면 이후로 비료를 안 했거든. 비료를 안 했는데 내가 이제 이 생산을 하는 신 아까 우리 말씀하듯이 좋은 데와 나쁜 데 이거는 이미 발이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 많이 밀면 많이 밀을 수 있는 손해다 이게. 큰 거는 많이 모을 수 있는 잎이기 때문에 많이 모은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가 큰 기간을 우리는 이제 그게 무식해서 큰 기간을 몰라가지고 잎이 어디까지 지가 모을 수 있느냐. 보통 말을 이렇게 캘 때까지 푸르게 묵는다 하지만 이게 말을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 가는 이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되면 사라집니다. 사라질 때 그때 지가 흡수를 못 했던 게 뿌리에서 요소를 지가 모으면 갈 곳은 없고 지가 새로 번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새끼를 내가 캐한다는 식으로 지가 원통은 이미 이제 사라지고 옆에 2차 생산을 내는 기란다. 이거 틀리네. 그치?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종이 올라오고 나서는 거의 없어요. 가끔 있는데. 종이 올라오고 나서도 거의 종 올라오기 전에 이자 생산 다 되거든. 어떤 부풀부풀하고 올라오는데. 근데 그게 제일 문제성이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 노 대표님. 예, 했었습니다. 아, 지금, 그런 질문해 주시는데. 예, 질문에, 질문에 우리 노 대표님, 상당히 그, 현장 경험을 많이 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2차 생장을 안 일으키려면, 배수를 적혀야 됩니다. 아까 강의 중에 물 안 찌게 하라는 거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울릉도, 백령도까지 안 가본 적이 있습니까?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농업에 많습니다. 각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늘에 100평에 비료 10포 지은 사람 손들어보라 그러죠. 최고 많이 우리나라에서 비료 많이 준 사람이 100평에 18포 지은 사람 제일 많이 줬습니다. 그건 이야기하면 하지 말고요. 그 사람이 시험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경험 얻었다. 내 기준에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기준에 와서 이어가서 뭐 찌우쳐찌우 하지 마라. 왜? 세상에 누군가는 실패를 해서 우리한테 좋은 경험을 전해주고 있죠. 그랬는데 제가 황금을 놓고 만들기 전까지 32년밖에 실패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농업을 학문을 만들고 나온 사람이고 그러고 나도 대한민국 전역을 돌면서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전 다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에 제일 질병이 많이 일어난 기준이 비료량에 해당하더라. 비료량. 그래서 자기 스스로 비료 만든다. 2차 생장 조그만한 거 시비하지 마라. 내가 도구 잘 치면 안 난대.
가을 미끼로 많이 주고 정상적으로 한 거 이타승리 안 합니다. 없을 일로 왜 그것까지 그 시주골 갈 거냐. 이타승장은 정상적인 앞트럼프에 이타승리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배수 잘 따고 만 골 좀 늦게 보고 그리고 가을에 물 잘 빼라. 그리고 보통 보면 마늘이 장에 일어나는 마늘들이 가보면 마늘들이 장에 일어나는 마늘들이 가보면 희비량이 적어서 병들이 거의 대대수라요. 비료량이 적어서. 그래서 지 스스로 병을 만들더라. 그걸 우리는 안 만들게 하자 병을. 그런 맥락. 그리고 지금 현재라면 앞으로 일어날 일.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을 깊이 있게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노 대표님이 설명해 주면 상당히 경험 좋은 말씀 맞아요. 그런데 여기가 머리 풀었다고 해서 상품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노 대표님? 예. 머리 풀었다고 해서 상품이 안 되는 게 있고 상품 되는 게 더 많아요. 잘랐을 때. 그래서 제대로 연맨십에가 제대로 뿌리를 많이 박은 것들은 이타승장 해더라도 안에 그 이게 개수가 많이 안 들어가고 입마 올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입마 올라오는 예예 입마 올라오면 해가 없는데 예 아니 이 많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많아지 두 배로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될 때는 예 그래서 그 원인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희비결이 안 된다. 가을에 배수만 충분히 두둑만 만들어야 돼. 그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 두둑 낮아가지고 가을에 물찬 자리가 비료가 빠져버리고 무릎병 많이 하더라. 무릎병. 그래서 그 기준들이 유튜브 영상에 많은 걸 올려놨는데 우리들이 앞으로는 많이 활용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성장 질문하신 거. 답변이 됐습니까? 예. 또 다른 거 질문 있습니까? 이제 잎에서 영양소가 잎에 있는 영양소가 뿌리로 가서 요거 말라줄 거 있죠? 노랗게 왜 말라주겠습니까? 생장점에 영양을 보내기 위해서 말라주는 거예요. 내려가고 돌아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내려가긴 했거든요. 근데 비료가 별로 못 올라오는 거예요. 뿌리가 근근 미생물은 뭘 먹고 살아요? 욕을 먹고 살아요. 얘가 근근 미생물이 먹고 돌아갔다가 만에 성장하고 그 다음에 내려갈 게 없었겠지. 올라오는 게 없어요. 얘는 굶어질 거 있어요. 이 빠른 동작이 일어나는 게 가리가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리를 너무 많이 주지 마라. 가리를. 네, 그리고 비료가 가리가 마르니까 요렇게 마늘 잎에서 노란 반점이 많이 나오더라. 노란 반점이. 그래서 노란 반점이 나오고 진녹색이 안 나온 것들은 가리가 많은 밭이다. 그리고 잎에서 내려가는 영양소는 근근 미생물. 사람은 창작했죠. 밥은 누가 먹었나요? 입으로 먹었죠. 에너지는 누가 만들어요? 창작 미생물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흡수해요. 그 속에 들은 미생물 있죠. 그러면 뿌리에서 내려가서 근근 미생물. 자기도 키우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 먹이는 누가 주나? 얘가 내려가요. 뭐야? 설탕. 얘가 내려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황금을 놓고 연매실이 행가하고 안 행가하고는 뿌리 양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 나요. 왜 그랬겠습니까?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뿌리가 활착을 많이 해요. 많이 해서 힘이 강하고 에너지 강하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비료를 많이 주고 다 수확할 수 있는 조건인 거지 그것이 영양제 값으로 나온 거 요만큼 비료가 잘 주고 나온 거 이만큼이에요. 그럼 뭐 많이 잘 줘야 됩니까? 비료를 주고 영양제죠. 요거만큼이 이거만큼 도와주는 거예요. 많이 먹도록. 그래서 영양제는 좋긴 하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그 영양제 갖다 놓고 농사 잘 지어 탁 하는 거 그거 다 뻥치는 놈들은 잘못 지옥 갑니다. 영양제 때문에 부자 돼서 아무도 없습니다. 영양제 때문에 품질이 좋아지거나 품질이 좋아지거나 때깔이 좋아지거나 맛이 좋아지는 역할 하나 전체 양은 안 늘어나요.
마늘이 먹어야 늘어나는데 전체 양은 토양에 우리가 줬던 비료량이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그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에 가져온 거를 일을 못하겠죠. 네, 햇빛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리가고 내리가면 잎이 얇아지겠죠. 그 비오고 나면 시들는 눈이 그겁니다. 그런데 비료가 적정량 이상으로 있으면 비가 오면 안 시들어요. 그래서 마늘을 함께 키워라. 함께 키워라 하는 그겁니다. 예, 예, 예. 그러면 병을 안 한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예, 답변이 됐습니까? 잎이 뿌리에 가져온 걸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뿌리를 내리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전달 과정에서 각 부위를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압력에서 자라겠죠. 낮에 만든 에너지로서 뿌리에 올릴 때 다 깼잖아요. 숨풍 닫아보면 압력이 생기죠. 그럼 늘어나야 돼. 이런 원리, 늘어나야 돼. 예, 아까 질문한 건 또 우리 사장님 어떤 질문입니다. 지금 쪼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도 여기서 지금 들어갔나요? 5월 8일 어버이날까지 비료제 됩니다. 예. 제가 저 비료를 좀 많이 아주 적게 좀 쳤거든요. 네. 기비는 그린하고 칼라질 때 조금 비료를 좀. 예. 네. 기비는 뭐 백병이 한 두 포. 예, 두 포. 그리고 어떤 비료입니까? 아니었음. 하고 복합하고 쓸까가 아니고 백병이 두 개겠다고요? 예. 그러면 두 개 합해보면 뭐 36.6%밖에 안 나와요. 백병에 36% 질소를 사용했다고. 그리고 주비. 몸에 이제 주비를 뭐 세 번 하긴 했는데 요소를 두 번 주고 마지막에 지금 성장인을 쳤는데 백병으로 치면 한 1.5% 포화증 과제 안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복합 비료 주고 비료 전체 잡고 퇴비는 주세요. 퇴비는 넉넉하게 넣고 마늘이 더워서 죽겠네. 이제 더워서 죽으라고 농사 있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가도 와 성장이 나와요. 요즘 주도 퇴비에 들어있는 소금하고 퇴비에 들어있는 소금과 복합 비료에 인상가리. 그때 제가 몰라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은 5월 8일 어버이날까지 들어줄 수 있으니까. 아니, 마지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6포. 예. 6개짜리 거기다가 지금 5소를 갖다가 한 3포 지금 높아가지고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뭐, 이렇게 좀 불러 흐르게 해가지고 이제 모다에가 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같이 아, 물 네. 들어갈 때, 놀거리 들어갈 때, 네. 몇 평이죠, 그 땅이? 그, 이제, 세 달에인데, 네. 뭐 천천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세 달에가 뭐, 600평. 600평이면 힘드니까요. 네. 그냥, 해도, 비 올 때 안 하면, 그것도, 지금 친데, 그래도 놓고 지금 집중한 다닐 수 있으니까, 지금 100평에 요소 반토씩 주면 됩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게 더 쓸게요. 그리 주고 다음에 이제 비가 안 오가지고 땅이 말랐을 때 그때 이제 골물될 때 그때 골물될 때는 100평에 한 포골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때 그러면 예. 통에 있는 약하고 기름하고 같이 그렇죠. 골물될 때는 100평에 한 포를 먹어도 되는데 우리가 녹화할 때는 고래 뿌릴 때는 반 포밖에 안 돼요. 그럼 골물될 때 한 포이면 얼마나 돈이 많아요. 마늘은 전체 기준을 잡아보니까 100평에 한 포면 뭐 150kg 나와요. 한 포면 150kg 나와요. 감자는 350kg 나오고 양파는 800kg 나오고 이게 식물의 당분이 그 차이. 마늘이 당도가 상당히 높아요. 대추도 당도가 높고 마늘이 당분이 한 32% 나와요. 30% 나와요. 그 대추도 말렸을 때 대추가 32% 나가지 대추가 푸대추는 10몇% 밖에 안 나가요. 20% 안 나가요. 어떨 때는. 그래서 마늘이 단위 면적당 우리가 이렇게 빼곡히 써있는데 양이 적은 거는 당분이 좀 높아져요. 상당히 당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양파는 비료 한 포 먹으면 100평 한 포 먹으면 800kg 늘어나고 감자는 350kg 늘어나고 마늘은 150kg 차이. 그러면 지금도
그 건답이 돼서 물이 잘 빠지면 배치마요를 바람 불어 보면 바짝 말라요. 올물 열 때 그 탱크에 뒤로 여갖고 밟고 달아가 녹화해 있어. 그러면 정기일 정도로 이렇게 너무 욕심내지 말고 너무 오래 있으면 좋지. 예, 잘 가면 끊어 보면 말라 자지집니다. 물이 잘 들어가 거의 맞아질 때 끊어 보면 자지집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예, 또 다른 분이 예. 예. 마늘이 비대기에 예. 예. 해줘야 돼. 노란 노란 반점이 생기면 안 줘야 돼. 예. 가리가 많아서 지금 더워 죽는 놈을 갖다 끄다 가리 더해면 더 죽겠죠. 힘줄이, 요 힘줄이 뽀얀 놈. 요소로 많이 먹어 힘줄이 뽀얀 놈. 새까만 놈. 그 놈들한테 가리가 필요한 거지. 순환을 빨리 시켜가지고 과실을 보내는 거지. 가리를 주면, 이렇게 마르면 안 돼요. 이렇게 마르면 가리 준 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가리를 줬을 때, 대가리가 착착 말라 이루어요. 비율이 많아가지고. 이게 위에서 요리 말라 이루어야 되지. 위에서 대가리 요리 착착착착 말라 이루어야 되지. 이렇게 줄기처럼 아무데나 마르는 거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소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가리 주는 거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뒤로가 질소가 많아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말라야 되는 거죠. 이파리 요렇게 해요. 그런데 아무데나 마르는 그건 안 돼요. 노란 반점 있는 건 또 이런 반점이 생기는 것들 가리를 절대 쓰면 안 돼요. 가리 성분 드는 건 절대 주면 안 돼요. 예. 그 하여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제가 전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마늘에 100평에 비료를 10포를 지가 농사진다 그런 내용이 잘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책에 나와 있겠습니까? 안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우리가 소득을 증대시켜야 돼요. 그럼 10kg 이상 캔 사람 있는가 하면 6kg 캔 사람 있어요. 그럼 6kg 캐가지고 마늘 캘 때 녹아버리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캘 때까지 마늘은 빳빳이 서 있어야 됩니다. 빳빳이. 마늘든 굽든 간에 캘 때까지, 그러면 지금 2차 성장 일어나지, 조금, 쪽만들어 쪽대 올라가면 2차 성장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면 놀골에 비료를 주든지, 밤에 비가 올 때 밤에 비료를 뿌리든지, 그래야만 우리는 더 다수화할 수 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마늘이, 전자형이 옛날에 마늘농사 안 지봤습니다만 이 마늘이 옛날 농사를 짓는 것보다 요즘은 갑자기 전보다 마늘 수확 양이 급성장 시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비율 많이 하고 그게 거짓말입니다. 마늘이 다 수확을 한다고 해서 병을 생긴 게 아니고 마늘이 지식이 없다는 이야기. 마늘이 키울 수 있는 지식이 약하고 마늘은 크게 키우고 싶고 마늘을 심었을 때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비료가 속효성이 다 먹고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는 병들이 줄줄이 와요. 그게 예, 요 측정기로 꽂았을 때 우리가 준 비료를 여기 나타내요. 그럼 여기에서 인산가리는 안 나타납니다. 근데 그나마 요걸 꽂았을 때 잎이 약간 깜시리하게 1.2가량이 넘어간 병이 안 오더라. 그럼 지금 여기에서 1.2 정도 되는 게 잘 없을 텐데요. 1도 잘 안 근데. 오늘 아침에 통화했지 2.5입니다. 2.5 나오고 최하 1.5에서 2.5 나오는 집은 10kg 이상 됩니다. 그리고 봄에 4월 15일에 노지의 이식값이 제일 높은 맥시마니 2.5입니다. 2.5 이하를 해라. 거기서 0.3을 빼가서라. 네, 혹시라도 비료 뿌리는 높을 수가 있으니까. 장애했습니다. 이 시기가 얼마까지 있어 마늘이 된다겠습니까? 겨울에는 약 3.0에 해당되는 게 이상이었습니다. 겨울이 얼음일 때는. 그리고 가을에 심을 때 2.5, 10월 15일 기준. 그러면 여름에 봄이 시작되는 4월 15일에 2.5가 맥시멈입니다. 2.5 이하. 그 여름에 1.8. 그거는 7월 15일 제일 더운데 그래서 제일 작은 기준이 1.2로 넘어가야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를 넘어가서 지금 1.8에서 2.5 정도 되면 그거는 최고에 나오겠죠. 지금 그 정도 지면은 2.0대 아니 그래 만들어놨는 데는 많아요. 그래서 영천에 가보면 지금 한금을 하고 해가지고 작년에 10kg 생겨서 돈 벌어서 사람들은 낮자루만한 거 사진 찍어 보냅니다. 마늘 지금 낮자루만한 걸 사진 찍어 보내야 되지.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 장면에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노 대표님도 많은 연구를 같이 했는데 사회적 역할 부장님을 맡아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우리 그 바가지 몇 개 달았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바가지 좀 많이 걷진 않은데 조금씩 긁어도 그게 바가지가 몇 개 달고 그랬는데 올해 이장 마침을 하면 내년부터 마늘을 다 수확을 하고 면적을 줄이겠다. 일을 많이 하는 경비만 많이 돼 돈이 안 남더라. 탱당 6kg 나면 4kg 경비 들고 나면 2kg밖에 안 남아요. 탱당 10kg 깨면 얼마 났습니까? 7kg 캐는 것보다 두 배로 많이 남아요. 1년에 우리 살림살이가 한 달에 최하 300에서 500 들입니다. 농비하고 들면 500 이상 들죠. 농비하고 들면. 그러면 농비하고 500 이상 들었거든요. 뭐 한 달에 평균 밀어서. 그러면 노 대표처럼 대규모 대농을 하는 것은 연간 드는 돈이 많이 들어요. 5천, 6천, 억 단위 이상 날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마늘이 한 100평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순수 다 갖고 좀 되는 아닙니다. 영천에 가면 쉽게 나오는데 영천에 가면 2,000평은 해도 됩니다. 아닙니다. 힘이 약하다. 그냥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영천에는 몇천평을 해도 야무치게 하는 사람한테 골 깊게 따고 제대로 하는 사람한테 기술이 딱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황금을 기술 딱 들어 뒤로 양 맞추고 염리치 하니까 얼마 나와요? 10kg 넘어가버리. 10kg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벌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지. 그리고 기술이 전파되고 있다. 10kg 넘는 마늘이 저장성은 어떻습니까? 요소 전 마늘은 저장이 좋다. NKPL 뿌린 마늘은 저장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노 대표님 와서 마무리해 주시죠. 이제는 황금을 놓고 맞다만 해주면 되지. 여기 안 보입니다. 양 안 칩니다. 여기 와서 그 마무리 이 자리에 맞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세요. 이 화면 나올 겁니다. 예. 잘생겼다. 이거 태평농사입니다. 아니 제가 안 하고 싶어도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오늘 못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요소 200평에 한 포, 연변심이 딱 두 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만큼 했는데, 근데 마늘 이 정도 거지만 굉장히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NK도 안 쳤고, 앞으로 비료 칠 생각도 없고, 그래, 연변심이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추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비도 거의 나온 것 같고, 비료 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연면시비로서 마무리, 올해 마늘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저 대표님, 연면시비 하실 때 비료 넣습니까? 안 넣습니다. 네. 거기도 질소 들어가 있는데, 또 따블로 넣어가지고, 그 다른 영양제 좋다고 이 사람 가는 거 넣고, 또 저 사람 가는 거 넣고, 비료 넣고, 섞어서 치면 노랗게 마른답니까? 그 머리 아픕니다, 그러면. 좋다고 했는데, 입 다 말라봅니다. 영양제는 이 겹쳐서 쓰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한국말 농구부에 골드 컬러나 그린이나, 이걸 쓰든지, 또 혹시나 또 다른 거 쓰실 분, 그거 한 가지만 쓰셔야 됩니다. 좋다고 이거저거 같이 하면 영양은 분명히 중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봄에 이렇게 치면은, 입 다 노랗게 되고, 풀려면 엄청 힘듭니다. 우리 대표님이, 자기 물건을 팔라고 생각 안 하고 맨날 비료 마시라. 비료 장사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비료를 자꾸 마시라는지 이해를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듣고
내 논에, 내 식물에 맞게 그렇게 알아서 좀 쳐주셔야 됩니다. 뭐, 같이 일을 했는데, 그 대표님을 원망할 필요는 없고, 그거는 내가 맞춰서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대표님 그 골드 칼라 그린 저것도 좀 파져 있어. 맨날 무상을 와가지고, 자기 기름 대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도 귀찮습니다. 오시면 귀찮고, 나도 뭐 할 일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런 열성을 가지시고, 뭐 돈 받고 하는 무상으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늘 뭐 고맙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나와서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하루도 집에 안 있고 늘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분명히 저희들보다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 해박한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그 가르쳐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일단 박수 한번 주십시다. 예, 그, 대표님 말씀이, 그, 뭐, 맞은 거 있고, 안 맞은 것도 있습니다. 왜? 안 맞은 건, 내 논에 안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올해는 뭐, 비료 한 번만 뿌렸으니까, 내년에 한 두 포 뿌려보자. 그리고 그년, 내년에 또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 한 포 뿌리는데 세 포로 올라가면은, 분명히 또 뭐, 뭔가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 차츰차츰. 저, 그, 옛날에 그, 마늘에 그, 뭡니까, 그, 유마 코팅. 내 2만 평 할 때 그 유마 코팅 2만 평 다 뿌렸습니다. 2만 평 제가 노란, 전 마늘 노랗게 됐어요. 왜? 뭐,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또 실험하는 사람도 있어야, 또 나중에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안 하고 하니까. 그래도 제가 그 연면십 해가지고, 그거 다, 채로 다 바로 잡아가지고, 그 뭐, 되게 좋기는 뭐 해도, 그래도 뭐, 평균적으로는 내가 다 생산을 해냈어요. 2차 성장, 3차 성장.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요 새파란 마늘 병 안 합니다. 왜? 건강하니까. 건강한데 왜 병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늦게 심고,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는 마늘. 뭐, 겨울에 좀 오락해 된, 벌써 밑에 뿌리가 썩어 있어요. 냄새가 나니까 고자리 파리가 거기 들어간 게요. 고자리 파리가 들어가면 썩으면 거기 또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1번 기술이 내가 일찍 심는 거 그랬죠. 좀 일찍. 뭐, 그, 뭐, 그게 9월 1일 날 심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9월 말에서 한 10월, 한 15일 정도까지는, 심으시면, 그, 뿌리가 밑에 깊게 박으니까 잘 죽는 것도 없어요. 저는 뭐, 이중기들을 덮는 게 하나도 없어요. 덮을 때 돈 줘야 되고, 뺏길 때 돈 줘야 되고, 그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잘 안 덮습니다. 올해도 겨울에 날씨가 따뜻했지만도 앞으로는 뭐 더 따뜻해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일찍으로 한 10월 한 15일 전까지만 심으면은 안 덮어도 그러니까 뭐 캐는데 마늘 캐는데 한 일주일 정도 빨리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뭐 되게 그런 큰 차이가 없을 거라 봅니다. 가을에 뭐 추비로 줘서 좀 주시고 가을에 그 연면시비 한 두 번 해주시고 겨울만 잘 나면은 나빠지라고 해도 나빠질 수 없어요. 어쨌거나 우리 박 대표님 그 액상 비료 좀 그래도 좀 많이 팔아져 있어. 우산하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아무 제가 뭐 농사를 잘 지어서 여기 선 게 아니라 첫째 부지런 해야 됩니다. 저같이 안 부지런하면 농사 이래 됩니다. 그죠? 예. 예, 요거는 외국인들이 했습니다. 여기 외국인들이. 예, 외국인들이 했습니다. 제가 하다가 그 힘이 들어서 보내서 외국인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예, 요. 돈이 안 했다, 하나. 관리기 요거는 뭐 3월 초나 좀 빨리 덮으면 나중에 마늘이 예뻐집니다. 고가 높아지고 마늘이 예뻐집니다. 그 정도 뭐 하시고, 다른 거 뭐. 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딱히 뭐 저도 농사를 못 했지만 그래도 뭐 저는 뭐 대표님처럼 뭐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경험담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흙철이 조금만 더 고수났다. 그래야 그 마늘이 고가 높아지고 마늘이 예뻐집니다. 아까 수확 뭐 수확. 그, 옛날에 그 보면은, 그, 수입만을 우리 수입해서 씨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확할 때까지 이것처럼 새카만 답니까? 우리 집에 심으면, 그, 새카만 게 아니고, 수확할 때만 6월, 뭐, 6월 말쯤 되면 이제 누렇게 이제,
변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해보니까 수입만 옛날에 뭐 종달에서 취업해가지고 그 심은가. 그것까지 쇠약 한 게 있는 요게 확실히 수확량이. 그래서 아까 지금 들은 이 수확 때까지 이 색을 한 절반 색인 따라 이해해 주느냐. 근데 장담은 못 합니다. 이거 우리 그냥 집에 씨앗을 한 거는 장담은 못 하는데 연면시비를 많이 그 그냥 정기적으로 했을 경우 그러니까 이 색깔과 그 주화가 아니라도 이 색깔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연면시비를 많이 해서 밑에 그 잔뿌리를 많이 발생시켜서 지켜야만이 그렇게 유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5월 30일 정도 되면 벌써 누렇게 말라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캘때 다 되가면 이제 이 잎에 영향을 줘가지고 뿌리를 살리라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아직 지금은 이제 비료를 줄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연면시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 만평 실험 해봤습니다. 만평 실험. 그 무슨 칼집이고 황산가리가 아니고 염화가리. 염화가리로 내가 만평 실험. 내가 100평 200평도 실험 안 합니다. 만평 실험. 아, 노래 좋았습니다. 뿌리가 여기 있는 거 한번 뿌리를 다 내려가고 다 정말 좋을 것 같아. 캐슴 아니 뿌리 안 큽니다. 이거 말하는 것보다 이놈이 일을 해서 뿌리로 내리는 게 훨씬 더 덕이었습니다. 지 스스로 움직여주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뭐 1000평 200평 아니었다. 내가 융합도 2만평대 실험했다. 그것도 만평 실험했어. 전부 농사 망칠 정도로 내가 그 실험을 했다니까. 한번 만평을 심고 실패해버리면 내 1년 생활이 뭐 걸립니다. 그래도 거기에 이제 한번 설명을 해봐야 되겠지. 이거 기계로 수확을 하려고 그러면 보험을 좀 잘못하게 느끼는데, 보험도 안 돼요. 그래서 막, 외국인 시키라 하니까, 이렇게 막, 제가 그걸 시켰죠. 그러니까 두 분만 자르라고. 이거 딱 붙여서 자르라고. 딱 붙여서 자르라고. 그게, 작년인가? 나수로요, 나수. 기계 자르면 이만큼 잘리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또 새로 작업을 했다고. 그래서 외국 애들한테 딱 붙여서 자르라고. 이게 굵으니까, 붙여서 자르면 여기가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비가 와버리니까, 이게 물이 다 들어가 버린 거야. 그게 나중에 못 캐니까, 좀 나쁘다죠. 50% 버렸어. 작년 제가 그랬어. 잘하셨네. 그 항상 그 자르실 때, 막 어느 정도 위에요, 잘라가지고. 근데 이만큼 한 5cm 잘라도 이게 말라버리니까, 그거 되더라고. 잘라, 그래가 뭐, 보통은 한 3일, 4일 정도 있다가 안 캡니까? 그러면, 그, 잎을 자르면 밑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가지고, 덜 채워진 부분이 다 채워지더라고. 저는 이제 앞으로 올해 뭐 드리다 이제 잘라서 안 하려고요. 근데 엄청난 손실을 봤어. 손실이 농사 이런 데로 잘 지어가지고 캐면서 그 손실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전공님 두 분에 대해 보니까 사장님 그런 말을 하시다 보자 옛날 방식의 트러스를 이 줄기채로 말리겠다. 줄기채로 말리는 게 아니고 이놈 캐서 두 개다 놔두고 뭐 이놈 다 캐서 그냥 지망에다 놔두고 그래서 이제 막 오늘 이것만 밖에 없으니까 아니니까 또 캐다가 일정이 마르면 다시 잘라서 그냥 캐놓으면 그 몸에 있는 영양분이 뿌리를 내려가서 그걸 절대로 캐야 되네. 그냥 절대로 하려고요. 저거 내가 3년을 했는데 그냥 수확해가지고 내가 진짜로 그 좀 굉장한 손실을 많이 봤어요. 뭐 진짜 비가 안 오고 해가지고 만장을 시켜서 다 들어가 했어도 되는데 그 조건이 그래 안 되니까 이거는 계속 놔두면은 뭐 비가 와도 괜찮아.
괜찮아. 일단 캐논건 괜찮아. 그런 내가 상당히 그 손실을 많이 봐서 올해는 돈이 좀 들더라도 그냥 손으로 해가지고 그 가위를 잡으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이 경험은 한번 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데 비가 많이 왔다며. 우리 나는 마늘 수확을 했다가 비가 오기 전에 하려고 날 잡았다가 비가 오기 전에 수확을 못 하고 줄기채로 그대로 논에 있었는 거지. 이제 안 캐고 있어도 비가 오고 나서 수확을 했는데 다른 때는 참 마늘이 좋아서 아주 굳도 좋고 완숙이라고 완전히 이래 됐는데 근조로 씌우고 나오니까 터지더라. 그 캘때 돼가지고 물이 여기 한 섭비 한 3일 정도 되면은 그 공기가 빠집니다. 작년에 100mm 넘게 봤잖아. 작년에 비가 100mm 넘게 왔어. 3일 이번에 그 안캐도 이렇게 슬라이서도 예. 한 3-4일 하나는 괜찮은데 이 형성할 대기 없지.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이 성장기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 하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말은 계속 말랐지. 예, 예. 그리고 이게 또 길이 났다가, 길이 났다가, 절대로 틀어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못 깨면, 그것도 또 한 3일 정도 있으면은, 뿌리가 빠지겠어요. 그래도 그게 나. 네, 거기도 그래도 거기 나.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끊어, 잎이 이제 끊어놨을 때 안 캔 거 하고, 또 끊어놔가지고 캐가지고 비를 맞췄을 때 하고, 그게 이제 어느 부분이 차이가 나느냐. 그리고 이제 땅에 있을 때 그 차이가 캐나한 것보다 더문하다는 거야. 누구라고 비가 더 납니다. 그러면 땅이 말라도 틀어버리면 나오는 게 없어요. 닦여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데 내가 한번 보면 논이 보거든 말 캐놓고 수지 머무다 들라가지고 이 틀어놔놓고 그 말도 건조식이나 한 게 전부 다 상품이 안 되더라. 그걸 더 나아. 작년에 내가 저 낙동강으로 저 부산으로 내 마늘 많이 보냈습니다. 오늘 물이 찬 거 지금 내가 부근에 가야 되면서 논둑 다 끊어버렸어. 그만큼 이제 비가 많이 왔다. 부산 가면 아직까지 마늘 있을 거야. 낙동강 가고 가면 그만큼 일대로 많이 들어내라 보내.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런 게 막 그래도 그나마 그 캐난 거는 괜찮았대. 목 캔 거는 진짜 뭐 50% 더 내버리다. 농사 1년 내고 잘 지나갖고 그 목 해가지고 그래 되는 거. 그래도 작년에 내가 보험을 좀 탔어요. 보험을 좀 타서 다만 인건비로 됐지. 안 그래도 막 오늘 저 여기서 못 뽑뻔했습니다. 저도 낙동강 가야 될 뻔했어. 아무튼 뭐 잘 그 농사 짓는데 작년도 뭐 앞으로 뭐 대체 작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게 없어요. 나 기온이 자꾸 따뜻해지니까 양파가 위로 올라가듯이 또 마늘도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뭐 경기도 뭐 저쪽으로 다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날까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또 무사한테 보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노 대표님 마무리 잘해주신데 앞으로 이장 몇 년 더 하면 그 인기 스타로 가야 되겠습니다. 말하는 것부터 뭐 몸매 재시죠. 거의 스타 거로 잘하십니다. 우리 노 대표님 오늘 그 이렇게 자리를 해주시고 하여튼 많은 그 경험담을 해주셔서 지금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도움되시길 바라고 저 역시 앞으로도 더 많은 우리가 그 이해를 못하더라도 깜짝 놀랄만한 그런 많은 정보를 개발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